추위가 조금씩 물러가던 2월의 어느 날, 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찾아 염리동으로 향했다. 80년대 모습 그대로 바뀐 게 없는 염리동. 알고 봤더니 원주민들이 개발을 적극 반대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가게 이름들이 80년대 느낌처럼 촌스럽지만 정겹게 느껴진다. 80년대엔 저 골목에 재래시장이 있었다. 이 병원이 아직도 있다. 아기였을 때부터 이 동네를 떠나기 전까지 아프면 늘 가던 곳이었다. 효자곡도 그대로다. 친구들과 몰래 숨어 들어가 우레메 시리즈를 봤던 대형극장은 아쉽게도 사라졌다. 자, 이제 슬슬 올라가 볼까? 수백 수천 번도 오르내렸을 저 길을 다시 한번 올라본다. 여기는 원래 신민영네 집 단층이었는데 이런 건물이 들어왔구나. 여기는 원래 약국이었다. 같은 반 친구였던 이 집 아들 백현승, 내가 두들겨 팼던 기억이 난다. 원래 형제의 슈퍼였는데 주인이 바뀌었나 보다. 나도 저 아이처럼 저렇게 걸어다녔을 텐데 아이가 갑자기 숨는다. 차가우면 숨으라고 배웠나 보다. 야, 드디어 내가 살던 골목이다. 이 골목이 이렇게 작았었나? 맨날 축구하고 야구하던 골목인데 이 집 형이랑 싸우다 맞았다. 최재인네 집도 그대로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던 집이다. 80년대 모습 그대로지만 30년이 지나서인지 늙어 보인다. 그래도 꽤 잘 버티고 있다. 지은 지 40년은 됐을 텐데. 저 자리가 내가 맨날 300개씩 야구 스윙하던 그 자리야. 508-10호 진짜 오랜만이다. 얘도 나보다 형이다. 40년은 좋게 됐을 우체통. 13살 이후 25년 만에 이 대문을 다시 들어가 본다. 수천 번도 오르내렸을 이 계단들. 우리 집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전망은 좋네. 골목도 다 보이고. 어릴 땐 저 집에 저 자리가 왜 그렇게 부러워 보이는지. 변한 게 없다. 진짜 그대로다. 신기하다. 가까이 염산교회도 보인다. 지금 보니까 내 무릎까지밖에 안 온다. 여기 매일 앉아서 놀았는데 위험했군. 한때 자주 놀았던 옆집 원석이네. 저 집 할머니가 무서워서 매일 이렇게 몰래 원석이가 있나 숨어보다가
이렇게 다시 숨었다. 꽤 멀리서 이 집 창문을 짱돌로 맞췄다. 이제 내려가 보자. 조금씩 재개발이 된 다른 서울 지역과 달리 이 동네는 옛 모습 그대로다. 좋다. 앞으로도 개발이 안 됐으면 좋겠다. 어디선가 나타난 이 고양이. 망설임 있어. 따라오지 마. 아니 저기도 하나 온다. 오빠 저기 뒤에 살찐 고양이 하나 온다. 가. 야 먹을 거 없어. 오지 마. 이 집 대문도 낯이 익는다. 여기서 자주 놀았고 이 계단에서 친구가 내 발을 걸어서 넘어졌다. 지금 있는 눈 옆에 상처가 이때 생긴 상처다. 어릴 땐 이런 게 없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동네는 그대로지만 세상은 많이 바뀐 것 같다. 배가 고픈가 계속 따라온다. 안 먹는다. 물은 안 먹네. 물은 가린다. 이거 안 먹어? 배가 고파서 따라오는 것 같진 않다. 어디까지 따라오나 보자. 간다. 따라올 거면 따라와.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저 아래 계단을 오르내리며 학교를 가는 누나랑 내가 힘들어 보여서 엄마는 윗동네로 이사 온 거다. 여기로 가면 별로 안 친했던 정가변네 집이다. 아직도 따로. 얘는 야 너 언제까지 쫓아갈 거야? 내가 너가 강아지라면 조금 어떻게 조금 더 어? 애착이 갈 것 같은데 난 개인적으로 고양이 무서워하거든. 너 계속 쫓아오잖아. 근데 일부러 이렇게 꾸며놓은 거지. 나를 칠한 거야. 학교가 보인다. 내가 진짜 초등학교 내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했지. 이거 오빠 따라와서 여기도 그대로다. 73년도. 78년도요? 예. 아, 그럼 저 때도 계셨겠네.
제가 80년대 여기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렇죠. 아. 80년대 초등학교 졸업을 했다고요? 88년도 6학년이었고 그러면 제가 그때도 계셨죠? 그렇죠. 그때 아저씨랑 같이 계셨는데. 예, 아저씨죠. 아저씨도 아직 계시죠? 그렇군요. 아, 그럼 제가 아주머니한테 맨날 샀겠네요, 웬만할 때. 아, 그렇죠. 왔어도 샀지. 아, 그렇죠. 이제 결혼해가지고 와이프랑 같이 한번 오랜만에 동네 한번 가고. 그리고 뭐 저 졸업한지는 몇 년 됐어요? 제가 89년도 2월에 졸업했으니까 25년 됐네요, 졸업한지 초등학교. 저는 41년 됐어요. 아, 네. 어, 고양이가 어디죠, 고양이? 아니, 아니. 따라와요. 형님 고양이 뭐 좋아해요? 먹을 것 나는 모르겠어요. 계속 따라와요 저희를. 먹을 것 뭐 사주려고 왔는데. 아, 3, 4, 5년 됐. 근데 이름이 그때도 419였다. 419 못 봤는데. 419 뭐랑 같이 관련이 있나? 아니요. 왜 살고? 아니 그 전에 했던 사람이 있어요. 저보다. 아, 그 전에 문방구 하신 예, 분이. 했는 분이. 네, 왜 살고? 4월 19일 날 기업을 했대. 아, 그 역사적인 살고 하는 네, 생각. 아니고 그거 아니 그래서 연대생들도 막 와. 아, 그래서 저는 아, 그 당시에 그 민주화 운동하셨던 분들이 찾으셨나?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 가끔 찾아와요. 아, 그때 간판 이름 막 붙으실 때. 저 초등학교 때 여기 한참 전두환 정권 그때여가지고 옛날 초렷단 날리고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학교는 새로 지었어요. 다 부시고 옛날 모습. 예, 한 7년, 6년? 6년 전에. 저기 앞에 가면 돌 바윗돌이 그 새겨져 있어. 아, 아예 건물 다 새로 지은 거죠? 다. 그죠? 예, 옛날 모습 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영산교회는 그대로 있고. 교회도 지었죠. 교회는 저 초등학교 때 그때 새로 지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지었어요. 다닐 때 지은 거예요. 그건 오래됐네. 네, 오래된 거죠. 한 20년 됐네, 교회도 지은이가. 아무튼 진짜 역사적인 인물이세요 저한테는. 아, 그래요? 제 80년대 이때 막 여기서 맨날 이런 거 사먹고 막 오래됐어요. 이런 거 사고 그랬으니까. 나는 우리 애들하고도 비슷한 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저는 이제 38이요. 우리 아들은 40살인데. 40살이시면 전부 다 하나님. 우리 딸하고 같으네? 권수연이. 권수연이요? 오빠 언니 유치원 다니지 않았어요? 예, 맞아요. 어, 저 손 안 잡아줬던 걔네. 아까 권수연이 신랑이에 나가는 거. 아, 그랬어. 아니 오빠 사진에 그 있잖아 사진에. 유치원 저 수연이랑 같이 찍은 사진 있는데. 아, 그래요? 같은 유치원 동기예요. 수연이가 제 손 안 잡아주고 막 저 이제. 예, 권수연이. 아, 수연이 어머니셨구나. 어, 얘네 애기 3학년이에요. 아, 벌써요? 큰애가. 아. 어디 살아요? 우리 집에서 살아요. 아까 신랑 나갔다. 아, 여기 같이 살아요? 네, 같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 여기 안 있고 여기 저는 거야. 다른 동네 이제 갔고. 89년도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중학교 올라가면서. 아. 그러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한번 추억 여행 삼아서 이제 와봤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애기 있으면 못 만들어. 맞아, 애기 있으면 또고. 못 만들어. 새해 누나가 다녔었던 피아노 학원. 나도 여기 누나 학원 다닐 때 따라가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대로 아직도 있네 이거. 이 고양이는 우리가 문방구에서 나올 때까지 20분 동안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만 따라. 먹을 것도 안 먹으면서 밖에 따라오냐. 제가 들어오지마. 학교 한번 가보자. 교회는 안 가고요? 교회도 가보고. 학교부터? 응. 학교야 새로 싹 바꿨다. 옛날 모습이 전혀 없다. 그지? 그지가 아니지. 너 모르니까. 아이야, 꼬마야, 꼬마야, 너 한수초등학교 다녀? 네. 몇 학년이야? 4학년 올라가요. 아저씨도 여기 다녔었는데. 그래? 4학년 올라가? 네. 그럼 2004년생이네? 지겸이랑 똑같네. 나 선배님이야, 너 선배님. 지겸이랑 똑같네. 어. 얘도 한국사람 아닌가?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이에요? 어, 너네 둘 다 4학년 돼, 이제? 그치, 저 6학년이에요. 6학년 돼? 아. 키가 훨씬 큰데. 이 선배님이 될 때는 이 학교가 이렇게 안 생겼었어. 싹 새로 진 거야, 이게. 알아요. 알아? 어, 그래. 지금 교장 선생님 성함이 뭐야? 뭐지? 김 뭐였지 않아?
몰라? 김보안이어서. 아, 교감 선생님. 아, 교감 선생님은 누구야? 교장 선생님. 지성덕 선생님 아니야? 아, 교감 선생님, 교장 그래? 선생님, 난 다 기억 안 나. 그래, 너, 야, 너네 선생님 이름도 모르고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너네 학원 선생님은 알지? 네? 학원 선생님 이름 알면서. 너네 엑스 오빠들 이름은 알지? 아, 그 땅 먹여. 아, 내려놓으면. 재밌게 놀아시잖아. 학교를 새로 지으면서 운동장이 많이 좁아졌네. 주차장도 만들고 뭐 하면서. 그래, 에서 있는 집. 저기. 이거 에서 있는 집 아니야? 되게 신내성. 높다. 그 당시 부잣집. 되게 높다. 지금 그렇게 여기서 여기에 오냐면은 원래 이게 신민영 집이었어. 야, 이게 보니까 새로 지은 거야. 그래서 결혼은? 새로 지었는데 다시 헌 건데 뭐냐면 저기에서 엄마가 시장을, 저 건너편 시장을 보잖아. 네? 민영이 엄마한테 뭐죠? 집에 갈 쓰라고 한 거야. 여기 나 데리고 민영이랑. 근데 내가 순정 밖에 안, 우리 아들은 안 들어오고 밖에 앉혀놨어? 엄마 기다려요.